하는 걸로 하고요. 이진숙의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안 하면은 윤석열이가 다음 주 중에 주말 가까이 돼서 임명을 할 텐데, 이진숙에 대한 임명 철회, 임명하지 말 것을 누가 요구할 거냐? 부채질 도사 뜹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전상훈TV와 우리 시민들, 정상적인 시민들이 이진숙의 방통위원장 임명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윤석열이나 김건희나 이진숙이가 눈이라도 깜짝합니까? 눈이라도 깜짝합니까? 얘네들은 성애자들이잖아요. 민주진보진영에서 반대하는 인사를 주요 요직에 앉히는 것이 자기들에게 맞는 인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식의 인사, 이진숙 성애자, 이동관 성애자, 김홍일 성애자예요. 극우 유튜버 성애자입니다. 민주진보진영에서 아무리 떠들어봤자 얘네들은 윤석열이가 알아서 방통위원장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한뚜껑 선생께서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처음 맞이하는 최고위원회의를 월요일 날 개최할 텐데요.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된 다음에 공식적인 최고위원회 회의가, 국민의힘은 주로 화요일, 목요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월요일 날 한다고 칩시다. 월요일 할 거고 다음에 뭘할 건데요. 한동훈인 이진숙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수사를 받아봐야 될 사안이다. 또는 고려해야 될 사안이다. 완곡하게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자, 부채질 들어갑니다. 한동훈이가 지금 해병특검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출마 선언을 했을 때 제3자 지명으로 해병특검을 선제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자신의 최측근 신복, 최고위원 당선된 애를 통해서 부인하는 듯한 말을 해가지고, 역시 한동훈이네. 지가 당대표 당선되는데 해병특검 문제를 이용만 해먹고, 제3자 특검 법안은 나는 안 하겠다는 쪽으로 지금 간다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은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지만, 한동훈 측에 이번에 수석 최고위원으로 뽑힌 장동혁 전 사무총장, 이번 국힘 최고위원 선거에서 최고 득표를 기록한 한동훈의 최측근 수석 최고위원인 장동혁이 방송 인터뷰에서, 아이고, 이제 그거 끝났습니다. 선거 때다 써먹었는데 뭐, 이러잖아요. 이게 전상훈 TV의 부채질 방송의 오늘 본령입니다. 이 방송으로 이제 정리정돈이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평론가와 유튜버들은 한동훈에 대해서, 동훈아, 너 이진숙 임명 강행 찬성하니 반대하니를 질문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한국일보 기자를 비롯해서 모든 기자 여러분들께서 한동훈의 당대표 첫 출근 도어 스태핑에서 이진숙 빵통위원장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게다가 뉴스타파에서 그 수천 건을 진숙 여지도, 법카 여지도까지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고, 추가적인 범죄 혐의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님 당선 축하합니다. 첫 출근 축하합니다. 그런데 이진숙 임명을 대통령께서 하는 것이 정당할까요? 한동훈 대표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자들 질문해야 돼요. 그게 기자들 질문이라고. 전상훈 TV의 부채질 방송. 동훈아, 너 그거 안 하잖아. 그러면은 우리는 한동훈 특검법 국회에 제출한다.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은 한동훈이 네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문제에 대해서 그 방통위원장 임명권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당대표로서 뭐 제가 그렇게 할 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지랄하잖아. 그래? 알았어. 그래? 한동훈 특검법으로 직진이야. 똥자발이 걷어 찬다. 짠짜잔. 이게 바로 부채질 방송, 정치 논평의 백미와 같은 순간입니다. 우리 편만 여러분들 유도, 씨름 같은 경기를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힘, 압도적인 힘만 갖고서 경기를 이기려고 하면 힘들어요. 16강전, 우리나라 유도 선수들이 16강전, 8강전, 4강전, 결승전까지 32강부터 해가 5경기를 내리 이기기 위해서 이겨서 금메달 따려고 하면요. 내 힘만 가지고서 이기려고 하면 안 돼. 상대편 이 힘도 이용을, 역이용을 해야 된다고. 의회 정치에서 서로 치고박는 티격태격 하잖아요. 티키타카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진숙 사건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우리 야당 진영이 진숙이는 법카를 멋대로 썼다. 100만 횟수 막 다음에 국회 청원 월요일자 나올 겁니다. 월요일자 나올 거예요. 아마 누군가가 국회에다가 이번에 탄핵 청원하듯이 이진숙 법인카드 사용 내역 그거 했는 거 방통위원장 임명 처리하라 또는 뭐 이런 걸 누가 청원할 거예요. 순식간에 하루 만에 5만 명 청원 찰 겁니다. 그것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한동훈이가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야. 상대편의 힘을 역이용해야 된다고. 우리 올림픽 시즌이잖아. 제가 유도 초단입니다. 아유. 유도 초단. 모르셨죠, 여러분들? 태권도로 치면은 태권도 까만띠 넘어서서 한 3단쯤 되는 게 유도 초단이야. 유도도 9단, 10단이 있습니다. 유도 초단인데 유도도 씨름도 할때내 힘만 갖고 잡아뜨리려고 하면 힘들어서 못해. 상대편이 힘을 역용해서 해야지. 우리 동훈이한테 질문한다. 동훈이에게 질문한다. 응? 동훈아, 한동훈 대표, 이럴 땐 정중하게 질문해야지. 한동훈 대표님,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대통령에게 임명 철회를 요청하실 계획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기자들이 질문을 해야 돼. 김희원, 한국일보 논설 스탠다드, 뉴스 스탠다드 실장, 저의 2년 후배, 87학번, 김희원 국장에게 내가 질문을 한다고. 기자가 기자다우려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대통령실에다가 질문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대통령실에서는 말을 안할 거거든. 한동훈에게다 질문해야 돼. 한국일보 기자, 조선일보 정치부 기자, 국민의힘 출입 기자들이 전원이 한동훈에게 월요일 날 또는 내일도 뭐 한동훈이 뭘 한다면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야. 한동훈 대표님, 당선 축하합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국가간도 문제가 많지만 법인카드 사용 내역, 부정 사용 내역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님께서 대통령에게 임명 철회를 건의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걸 질문하는 기자야말로 진정한 기자지. 아닌 놈들은 전부 다 기자가 아니라 그냥 신문사 직원, 방송사 직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이혜민 의원, 민주당의 최민희 방통위원장, 그리고 민주당의 방통위원, 그리고 민주당의 최고위원 출마자들 내일 오늘 지금 저기 하잖아요. 한준호 의원, 한준호 의원 여기 맞죠?
과기방통위 맞죠? 한준호 의원. 안 그래도 지금 한준호 의원 뒤에 하위권에 머물러 있던데, 내가 한준호라면 이 담당자잖아요. 담당하는 상임위원이잖아. 내가 한준호 의원이라면 내일 유세에서는 원래 오늘도 했었어야 돼. 한동훈 위원장 멱살잡이 하는 연설을 해야 되는 거라고. 그게 정치라고. 아, 국토위야? 아, 미안해. 한준호 하면 안 되겠구나. 뭐, 어느 최고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최고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민석 최고위원, 안 그래도 오늘 부산, 울산에서 1등 하면서 수석 최고위원이 될 가능성을 높였던데, 김민석 최고위원 정도가 나서야 되는 겁니다. 민석이 형, 오늘은 못했지만 내일도 그 지방 유세 하잖아요. 지역 유세. 거기서 한동훈 멱살 잡는 연설을 해야 돼. 그러면은 김민석이 누구를 담당하느냐? 한동훈 담당 일진이 된다고. 그죠? 제가 총선 시기에 그랬잖아요. 이재명 당대표가 있는데 그때 비대위원장 한동훈이가 나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동훈이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자꾸 태클 걸면은 그때 누가 나서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한동훈이라고 하는 정치 초자, 촛질은 당대표급으로 치자면 이재명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동급이지만 정치적인 위상 차원에서나 선거 전략 차원에서 한동훈이나 한질 아래라고. 그래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한동훈 담당 일진을 해야 된다고 했고, 실제로 홍익표 원내대표가 한동훈 담당 일진의 역할을 여러 번잘 수행을 했던 겁니다. 지금으로 치자고 하면은 최민희 과기방통위원장도 한동훈 담당 일진이어야 되지만 민주당의 최고위원회 선거에서 출마하는 수석 최고위원, 제일 유력한 수석 최고위원인 김민석 최고위원이 한동훈 멱살잡이 담당, 한동훈 담당 일진을 자처해서 한동훈 씨, 당신 당대표 된거 축하하는데 이진숙 여기 임명 처리하는데 말할 거야, 말할 거야? 대통령한테 할 거야, 말 거야? 어? 해병 특검도 그거 지금 당신의, 이, 오른팔인 장동혁 최고위원이 그거 발뺌하던데, 당신 진짜 뜻이 뭐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최고위원 중에서 모든 민주당의 최고위원 전원이요, 5분짜리 연설을 하면은 1분, 2분은 한동훈을 조져야 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해병 특검 문제에 대해서 장동혁을 통해 가지고 발뺌하는 문제와 함께 이진숙의 임명 철회, 지명 철회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요구하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타이밍의 예술이지. 한준호 뚜껑 잡겠다고 언급했어요? 그래,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싱싱이면 제 말을 오해를 좀 하신 것 같고요. 예. 다시 앞부분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한동훈에게 적절한 압박을 가하면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 초기 때 김건희에 대해서 사과 를 요청하는 식의 그런 식으로 저는 몰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하루 이틀만 몰아붙이면 됩니다. 몰아붙이면 돼요. 이런 것이 현실 정치에서의 전략과 전술, 타이밍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목소리 높여도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조국 혁신당 국회의원들이 윤석열에 대해서, 이준숙에 대해서 아무리 목소리를 높이고, 심지어 법인카드의 부정 사용 내역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이진숙이는 배째라고 할 거거든요. 어차피 이진숙은 방통위원장을 오래 할 생각이 없어. 딱 원포인트 릴리프로만 뛸 거기 때문에 일단 방통위원장 돼서
박문진 이사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사퇴해버리면 그만이니까. 이진숙이는 그 문제를, 지금 형사처벌 문제는 방통, 이진숙 입장에는 배수의 진을 친 거예요. 형사처벌 문제는 이진숙이 방통위원장으로 임명이 되든 임명이 되지 않든지 간에 이진숙은 법인카드 부정 사용으로 인해서 형사처벌 받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진숙의 결론은 뭐예요? 못 먹어도 꼬지. 일단은 형사처벌은 이미 예정되어 있고, 그래, 나 법정 싸움 들어갈게. 대신 방통위원장도 먹고 들어간다. 경력은 쌓아야 되겠다. 눈 부릅뜨고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진숙이를 이번에 중단을 시켜서 방통위원장 임명을 철회를 시키고 나면 또 한 달 정도를 시간을 끌 수 있거든요. 박문진 이사회의 소지권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시간을 끌 수 있는 겁니다. 국회의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3개월 정도 숙려 기간을 갖고 좀 시간 좀 끌자. 사실 시간 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8월 12일이 박문진 이사들의 임기인데요. 임기 만료 전에 이진숙이 방통위원장 되고 거기서 방통위원회에서 박문진 이사를 8월 12일 임기 만료 전에 새로운 이사를 딱 결정을 해버리고 나면은 그냥 그 다음에는 또 흘러간다고요. MBC 사장에 대한 위협이 위협구가 마구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막아내야 돼. 그래서 진숙 언니께서는 이진숙 언니는 지금 법인카드 사용 내역으로 아 내가 고발되어서 경찰이나 검찰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본인이 알 겁니다. 아 이걸로 내가 감옥 같아서 내 인생이 이제 끝나는 거구나. 형사처벌 가는 거구나. 정상적으로 되면은 그러면은 뭘 하느냐. 이진숙은 방통위원장이라도 대보고 난 다음에 감옥 가야지. 그러니까 이진숙은 끝까지 되려고 하는 거지. 김행처럼. 그래서 우리가 자빠뜨리는 길에서 김행을 엎어치기를 했잖아요. 김행 여가부 장관이 청문회를 거치면서 워낙 많이 이 범죄 혐의라든지 이런 게 드러나니까 그때 김행이 뺑소니 치고 결국은 김행을 임명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여가부가 장관이 없는 차관부처입니다. 여가부에는 장관이 없어요. 그래서 김행처럼 만들어야 돼. 김행처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들어가 있는 드러나 있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뉴스타파와 우리들이 밝히고 있는 이진숙의 법카 부정 사용에 대한 범죄 혐의, 범죄 시도, 이진숙 여지도 이것만 가지고서는 이진숙이라고 하는 완전히 이 구역에 미친 X를 자처하는 얘가 끝까지 버틸 거고 윤석열도 버틸 거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파열구를 내야 된다. 한동훈과 윤석열 사이에 권력 다툼이 있는 것을 이용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기자들을 똥자바리를 차고 우리 민주진보진영의 유튜버들과 정치평론가들이 일제히 한동훈에게 질문을 해야 된다. 기자들을 진짜 기자인지 아닌지 한번 보자. 한동훈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기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한국 언론이 진짜 언론인지 아니면 그냥 언론 회사의 직장인인지가 드러난다 이 말이지. 자, 민주당 관계자 여러분, 조국혁신당 관계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제가 해설해드리는 거 그걸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돼요. 내일 언론인들도 출근을, 절반 이상이 국회에서 출근을 하고요. 당 대변인들, 일요일 담당하는 뉴스공장에 나오는 제가 천재로 인정하는 문학평론 분야에서 천재로 인정하는 민주당의 원내대변인, 여성대변인 있잖아요. 이런 논평을 해야 돼요. 한동훈에게 묻는다. 이걸로 물어야 돼. 한동훈 대표는
이진숙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 여당 대표로. 그렇게 밀어야 돼. 강유정. 강유정 정도 센스가 있는 사람이면은 저의 이야기를 듣지 않더라도, 그 머릿속에는, 아, 이렇게 썰이 쿠션 쳐서 진짜, 이진숙이 임명을 막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강유정을 천재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저도 천재급이라고 스스로 자뻑을 하는 거죠. 최민희 의원하고 친하신 분들, 최민희 의원한테 빨리 이야기를 하세요. 빨리 이야기를 하세요. 신장식 의원, 이혜민 의원한테 전상훈의 이야기 빨리 전해주세요. 이혜민 의원께서는 뭘 해야 되느냐? 어? 이진숙에 대한 분노, 뭐, 이런 것만 해가지고는 안 돼. 그거는 얘네들이 스폰지처럼 빨아당겨. 한동훈 위원장에게 묻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동훈 특검이다. 까불면. 이렇게 밀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정치하는 묘미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전상훈 TV가 오늘로 개국 3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이관계를 써야 된다. 한동훈과 윤석열 사이에 틈바구니를 헤집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수술 그 의학 쪽을 공부했을 분 아시면은 수술 도구 중에서 몸 예, 수술 부위를 칼로 베고 메스로 베고 난 다음에 그 안에 내장 분야를 뭐 치료를 하려면은 이런 집게 같은 걸로 딱 수술 부위를 벌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딱 벌려줘야 돼요. 벌려줘야 돼. 예, 아, 겸자, 오케이. 아이고. 이소연님은 의사 겸직까지 하셨나? 예. 사실 한동훈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30여 명의, 국민의힘의 이번에 신임 지도부와 낙선자들, 당직자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삼겹살, 돼지갈비, 소주, 제로콜라 내놓고 느슬에 떨던 그 모임에 기분이 나빠가지고 한동훈이가 지금 매우 지금 심드렁한 상태거든요. 심드렁한 상태입니다. 매우 힘들어간 상태야. 왜냐하면은 당대표인 한동훈을 대우를 안 해줬어. 그냥 대우는 무슨 대우를 해줬느냐? 윤석열 대통령 옆에 기념 촬영하는데 오른쪽에 한동훈 세우고 왼쪽에 원내대표 추경호 세우고 쭉 나래비를 선 단체 사진 하나. 다음에 술 먹고 고기 먹을 때 테이블에 한동훈이 윤석열과 마주보도록 했는 거 하나. 그것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62.5%의 압도적인 지지로 윤석열의 아바타인 원희룡, 나경원 등을 제끼고 당선된 한동훈에 대해서 대우를 안 해줬거든요. 얘네들은 이 당대회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저녁에 만찬 한 걸로 국민의힘의 윤석열과 한동훈의 갈등의 봉합이 1차로 이루어졌다고 저것들은 자화자찬하고 있고 다음에 언론들은 그런 쪽으로 몰아세우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도 가까워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런 형식으로 한동훈이라는 지금 칼자루를 쥐고 있는 자가 한동훈이잖아요. 한동훈이가 열 불따구와 이빠이로 나 있습니다. 이빠이. 이빠이로 나 있어요. 한동훈이를
어떻게 대우했느냐 하면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밑에 부하검사들, 야야, 중요한 수사 이명박 잡아넣고 난 다음에 이명박 잡아넣고 난 다음에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이가 이명박 잡아넣는 거 지휘했잖아요. 현장을 뛴게 누구예요? 한동훈 아닙니까? 한동훈, 이원석이. 그 수사검사들,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들 끌어모아 놔놓고, 야, 폭탄 말아! 하고 똑같은 형국이라는 거죠. 한동훈이는 완전 개무시 당한 거예요. 한동훈과 윤석열이가 허허 웃고 뭐 했다고 하니까, 다음에 한동훈에 대해서 특별히 옛날 시절에 와인은 먹을 수 있을 거라 그래서 한잔 따라줘서 먹였더니만 술 먹고 뻗었다고 이야기하는 거.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한동훈 귀에는, 아이고, 형님, 지금 시대가 변했고요. 지금 역전됐거든요. 옛날에는 형님이 99고 제가 1이었고, 형님이 태양이고, 제가 반사체인 달인데요. 제가 지금은 태양이 되어 보고 있고 떠올랐어요. 아직 중천까지는 떠오르지 않고 아침해로 떠오르고 있는데 형님은 지금 달이라서 빨리 여기서 살살 사라져야 될 타이밍인데 왜 자꾸 태양 흉내를 내세요? 라고 한동훈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당 당대표, 아무리 20년 부하 생활을 데리고 다녔던 후배 검사지만, 여당 당대표, 게다가 윤석열이가 밀었던 원희룡을 제끼고, 압도적인 조직력에 윤석열 파워를 제끼고, 62.5%로 당선된 한동훈이를 그렇게 푸대접하면은, 한동훈이가 반감을 가지겠어요? 안 가지겠어요? 반감을 안 가질래? 안 가질 수 없지. 어이구, 뭐라, 이거. 아직도 형님이, 아직도 형님이 나를 부하로 여기네? 아닌데요. 아, 이거. 김건희, 형수가 이렇게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데, 이거 아닌데. 형수, 이거 똑바로 해야 되는데, 이거 서열 관계 재정리해야 돼. 서열 관계 재정리가 필요한 타이밍에서, 한동훈에게 예전 서열 관계의 모임 같은 걸로 했으니까 한동훈이가 기분이 더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한동훈과 윤석열 사이에 수술대 쓰는 겸자, 우리 이소연님 환자 생활을 인턴 의사 수준급으로 하셔서 병원 사정을 잘 아시는 이소연님이 알려주신 겸자, 둘 사이에 상처 벌어진 것쫙 벌려놔놓고 거기다가 우리는 뭘 뿌려야 돼? 소금을 뿌려야지, 소금을. 소금을 뿌려야지. 소금을 뿌려야죠. 그 소금이 뭐냐? 이번에는 이진숙 임명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님 의견은 없으십니까? 라는 소금을 뿌리면 되는 겁니다. 에이, 소금만 해도 돼요. 처음부터 너무 막 염산 뿌리고 이러면 안 돼. 일단은 소금부터 뿌리고, 그러다가 막 발버둥 치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이래야지. 한동훈이가 윤석열에 대해서 너무 일방적으로 몰아붙여서 윤석열이가 한동훈 바지끄댕이를 붙잡게 되는 사태까지 빨리 가게 되면 안 됩니다. 속도 조절을 해야 돼요. 속도 조절을 해야 됩니다. 얘네들의 갈등의 요소가 서로 처절하게 싸우면서 서로에게 동귀어진의 상처를 입힐 때까지 천천히 가야 돼요.
핑크 솔트, 히말라야산 핑크 솔트 뿌리자. 그 비싸서 안 돼. 우리는 싼 걸로 해야 돼. 싼 걸로 뿌려. 물만 뿌려도 된답니다. 맞아요. 사실은 겸자로 딱 벌려놔 놓고 있으면 바람만 이렇게 그 겸자로 벌어진 상처에다가 후, 바람만 불어넣어도 아파가지고 뒤집어지지. 어쩌다님 어서 오세요. 산업용 소금. 그 돌가루 섞여 있는 소금. 후쿠시마 오염수, 네, 한 바가지 또 와가지고 그거 퍼붓든지 좋습니다. 아이디어 속출이야.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은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데, 예? 이 이진숙 변수를 이용해서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을 떡락을 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목표한 대로 윤석열 김건희 정권을 단단히 박살 내줄 수 있는 저의 매우 과학적인 이강계 전술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끝! 이 방송은